홍윤지님이 발라드의 장인 노을은 발라드 말고 잘 부르는 노래 장르 있나요? 하셨는데 뭐 여기는 뭐 트로트도 잘 부르고 다 뭐 사실 노래방 가면 네. 뭐 불러요? 이렇게 특히 또 비 오는 뭐 이런 날 가게 되면 예전부터 뭐 불러요? 오늘 같은 날 비 올 때는 신승훈 선배님의 오늘 같이 이러한 창밖이 좋아 비가 오니까 이런 노래 부르고요. 역시 김성 씨는 아까 말을 막 더듬어서 그렇지 방송을 잘 알아. 네, 잘 알아. 말 더듬이지만 노래는 잘 알아. 노래 잘하면 됐죠 뭐. 난 만족해요. 난 만족. 그러니까 이렇게 한 소절을 이렇게 싹 불러주는 네, 거죠. 네. 왜냐면 비 오는 날은 진짜 그 명곡이거든요. 성대모사로는 안 돼요? 오늘 같이 이로 죄송해요.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게 비결은 네. 재밌는 걸로. 예, 네, 웃긴 걸로. 아, 요즘에 성대모사나 뭐 이런 거 좀 재밌는 거 있었어요? 김성 씨 요즘에 볼빨간 좀 그거 좀 해 주세요. 아, 볼빨간 사춘기요? 볼빨간 사춘기는 네. 똑같진 않고 네. 그 비슷하면서 웃기거든요. 아, 약간 예, 저희가 네. 마음을 알고 어떤 건지 알고 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 어떤 곡입니까? 해소천시 걸린 볼빨간 사춘기. 네. 네. 잠깐 죄송해요. 위계양 아니야? 위계양 걸린 볼빨간 사춘기? 예. 죄송합니다. 아, 약간 이런 판점 있잖아요. 어디 저기 아, 사우디에서 네. 좀 다른 아니, 곡도 불러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렇게 어떤 창법인지 알겠어요. 혹시 다른 거 있습니까? 나 오늘부터 너와 썸을 한번 타볼까. 아, 있어. 있습니다. 네. 인정. 제가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 가장 감명 깊었던 볼빨간 사춘기 네. 노래는 물어뜯기, 우집기, 개물기. 아. 나 언제 이렇게 R을 길게 했어? 아니, 아, 그런 죄송합니다. 스타일로 노래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맞아요. 이 정도 요렇게 노래하는 창법이면 정인 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약간 괜찮지. 그렇죠. 가능하죠. 예. 나에게 사랑은 상처만을 안겨 김장훈 선배님은 여기서 좀 조금만 더 뒤로 말아서 예. 만약에 같은 노래다 네네. 그럼 정인 씨가 나에게 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네. 김장훈 선배 나에게 사랑을 이게 좀 달라요. 네. 아 잘합니다. 길이 약간 진짜. 다릅니다. 마지막에 그거는 뭐야? 정말 안 칼지게. 아, 제가 사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웃겨. 네, 감사해요. 아 진짜 김성 씨. 아, 갑작스러운 거 좋아해요. 네. 아 정말. 여러분 녹음했다가 집에 우환이 있을 때 계속 리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울한 일 있을 때 이런 게 또 생각이 나요. 그럼. 그러면 또 다시 보기로 들어와가지고 보고 요즘에 또 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 이럴 때 정말 큰 기쁨 주는 거죠. 네네. 아 김한숙님이 왜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아니 왜요? 재밌는데. 웃으셨으면서.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다른 분들은 생각나는 노래 뭐 있어요? 이렇게 한 소절만 불러주실 분? 성호 씨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애창곡이나 이런 거. 성호 씨가 영어 발음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팝송 한 소절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가사가 생각나는 게 있나요?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오! 멋있다! 너무 감미롭다. 와 너무 좋다 진짜. 너무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이 개인기 뒤에 붙으니까 더 멋있다. 저는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예 너무 되게 너무 발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네, 멋있어요. 야. 가사가 너무 좋지 않나요? 아 너무 좋죠 가사. 당신이 있는 그대로 네 충분히 아름답다. 아 감사드립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네. 얘기네요 정말. 혹시 뮤지컬 계획 있으시면 작년 이맘때 뮤지컬을 하고 네. 바로 붙여서 앨범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여름에도 또 뭐 다른 음악 프로그램 하고 그래서 네. 내년쯤에는 또 하나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예정된 건 없지만 네 내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에 또 뮤지컬 하시게 되면 네. 예, 꼭 러브게임 나와주시고 그럼 좋죠. 예,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